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각인의 형편에 맞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밑거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필리핀 시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교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또 필리핀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시교회 외에 세계 모든 해외교회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국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전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에도 두루 역사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처해 있는 형편들을 아시오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인천 귀향교회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또 은장의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람의 영혼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영혼을 살리고 또 붙들어주는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 12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집회를 통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이 일에 우리 각자를 여러 모양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들 또한 주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2절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오늘은 조금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이 무거운 주제를 잘 마음에 새기면 기쁨으로 승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후 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를 말하는데 오늘은 죽음 건너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시험적으로 모든 것들을 누려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전도서를 쓰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너희가 솔로몬보다는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보다 훨씬 나은 육신의 삶을 살았던 그 솔로몬 왕도 결국에는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면은 생명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헛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을 보내는데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무엇이 참된 기쁨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내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뿌리를 아는 것이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여러분들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잠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서야 차분하게 음식도 뭐가 있는지 보이고 맛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내 양심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많은 죄들, 또 앞으로 살면서 짓게 될 그 수없이 많은 죄들이 완전하게 해결되고 진시황제가 그토록 꿈꾸었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러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었을 때 진짜 즐거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헛된 인생에서 참된 인생으로 참된 행복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라고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근데 옆에 사람 얼굴 표정 한번 봐보세요.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환하고 밝아요? 어두컴컴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이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이 사실을 알려줘서 내가 참된 행복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처럼 내 가족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울으셨다는 표현들은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런데 호탕하게 웃으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니 답답한 겁니다.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자기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는 무태 지금 서 있습니다. 자식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는 지금 무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전하지만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 즐거울 수가 없죠. 마치 그러한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신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가신 날에 찾아와서 제사밥을 먹으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죠. 죽으면 끝이다. 또 한 부류는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직선의 세계를 1차원의 세계라고 한다면 평면의 세계를 이제 2차원의 세계,
그 공간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1차원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은 2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또 2차원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에게 3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2차원의 세계도 1차원의 세계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이 3차원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세계는 육체를 벗고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러한 공간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공간에 사시던 예수님께서 이 3차원의 세계에 내려오셔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3차원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창조의 증거를 통해서, 또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또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신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신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 외에는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500년이 흐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제네시스, 이 성경이 기록이 됐고, 그 후에 이제 39명의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16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 건너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학사, 뭐 석사, 박사학위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 그리고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이 있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신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집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이 나라는 얼마 동안 존재하게 될까? 이제 이러한 많은 것들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죽은 자가 그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 죽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보다 이 세상의 관점을 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어디에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준비를 할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힘없이 살아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도록 해서 올바르게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하는 그 역할, 그러한 관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도와줘야 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힘있게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일깨워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한 의미로 오늘 사후 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후 관리를 잘 하고 계셔요? 못하고 계셔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돈을 잘 관리하면 좋죠. 근데 죽을 때 돈 한 푼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진시황제도 50 전후에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이나 모든 기계류는 그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의 생명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뭐 130세, 150세, 좀 더 넉넉하게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수명이 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원래 상태, 처음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자, 전도서 앞에 넘겨보시면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어떨 때가 있습니까? 죽을 때가 있으며. 근데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모든 하늘 아래의 모든 일들은 기한이 있다. 뭐를 심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벼를 수확할 때가 있다. 고추 모종을 심을 때도 있지만은 그 고추 모종을 다시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날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지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귀영화를 줘본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해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득 찾아오니까 웬일입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느끼는 순간 엄청난 그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그렇게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도서관에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나나 부잣집의 애완견으로 살아가는 저 개나 고양이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허무감이 막 느껴지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인생살이 허무하다 말만 말고 거듭나세. 인생살이 허무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테니까 인생살이 허무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술만 마시지 말고 인생살이 허무하니까 더 늙어지기 전에 더 엔조이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누어 놨죠. 모든 생명체 가운데 사람을 따로 빼놨어요. 사람 속에는 짐승하고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영역은 이제 양심의 영역이 포함이 되고 또 이 종교심에 대한 영역이 있고 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영원성,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영역이 영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영의 영역은 짐승이나 식물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 생각한다면, 보이는 육체만 생각한다면 짐승보다 사람이 나은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부해보라고 하잖아요. 기부. 기부하고 나면 뭔가 느껴지는 것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영의 세계 속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을 생각해서는 결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인생의 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인생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은 신, 영을 얘기합니다. 영.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여기서 짐승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호흡이 멈춰지는 것을 말해요. 근본적으로 이 짐승과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신을 찾고 또 자기의 죄가 용서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짐승은 영원토록 살 수도 없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차원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뭐라고 돼 있죠? 누가 알랴? 누가 알겠느냐? 저도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무당을 부르고 또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이런 일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귀신의 세계, 어떤 이런 세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듣고 또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신 중에 최고 신이 누구냐면 서열을 쭉 이렇게 세워보면은 최고 신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끔 이렇게 산에 가서 보면은 돌탑 쌓여 있어요, 안 쌓여 있어요? 쌓여 있죠. 근데 거기다가 어떤 분은 막 손을 모으고 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오다가 이게 누가 쌓아놨길래 발로 차가지고 다 넘어뜨려 버렸어요. 누가 보면은 오이고 저 큰일 날라고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안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알고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보는 눈, 또 하나는 영의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소경으로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 12장 한 장 또 넘겨보시면요. 전도서 12장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제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한 것, 자기가 해봤던 모든 것들을 쭉 기록해놓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 있죠. 그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아,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자,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와,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판결을 내리냐 이 말이에요. 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세계가 있다는 거고 죽음 건너편에 심판을 받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심판하시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다시 읽어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면은 좀 힘들잖아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그분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고 이 세상에 다인 줄 알았던 그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갔으면 우리는 너무 마음에 힘들지만 한편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즐거운 거, 밝은 삶 이것을 추구하지만은 글쎄요. 그게 진정한 영원한 세계에서의 밝음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여러분 저 봐보세요. 죽는 날이 좋아요? 출생하는 날이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출생하는 날이 좋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후반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 구원을 받고 나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럼 아름다운 이름은 뭘 얘기할까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아름다운 이름일까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죄인이었습니다. 다윗도 죄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도 죄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이름은 뭘까요? 그 죄가 용서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을 받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 어떤 가치가 있는 값이 나가는 그런 올리브 기름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기름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꾸고 돈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는 그런 기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70-80년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받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육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이제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입니다. 죽음 자체는 저도 두려워요. 그 누구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필리핀 갈 때 혼자 갑니다. 선교하러. 근데 이 따갈로그 뭐 한마디도 못하고 영어는 ABCD도 몰라요.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김포공항에서 저랑 이제 성도들이 아이고 아무개 자매님 잘 갔다 오세요 했는데 근데 웃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팔려가진 않을까? 새우배에 팔려가진 않을까? 돌아올 수 있겠나? 뭐 공항도 처음 가는 거고 비행기도 처음 가는 거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당하는 거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7장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요? 예. 그래도 오늘 돌아가시면 안 돼. 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왜?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 보리밭에 추수해야 될 이 보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일꾼이 적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추수할 그런 이 곡식은 지금 전도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에요. 낯을 들고 서 있는 이 일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둬들여야 돼요. 거둬들여서 창고에 들여놔야 되는데 이 창고가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항상 마음에 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이라고 되어 있는지 초상집이라고 되어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접어보세요. 초상집에 가서 지내는 날이 좋겠어요? 잔치집에 가서 지내는 날이 좋겠어요? 네? 당연하죠. 잔치집에는 이렇게 그 음악이 있고 또 흥을 돋우잖아요. 먹을 음식들이 많고 물론 이 초상집에도 먹을 음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호탕하게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호탕하게 웃고 먹을 거 먹고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상집에도. 왜 그래요? 생각이 없어요. 죽고 난 뒤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언젠가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는 가장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가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내버려 두면은 그들이 잘못되도록 이게 우리가 방관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2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뭐라고 됐죠? 나으니. 왜 성경은 초상집보다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와 같이 됨이라. 너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는다. 이것을 보고 인생 참 허무하니까 있는 돈 다 쓰고 응? 다른 사람 돈도 사기쳐가지고 끌어가지고 쓰고 그렇게 빨리 생을 마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산자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에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초상집이 진짜 초상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이 돌아간 그 초상을 치르는 그 날이 진짜 초상집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족들이 구원받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초상 치르는 그 날에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상집의 분위기지만 그 영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 평안에 들어가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잔치집의 삶보다는 이 초상집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반드시 있어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땐 가마솥이 있는데 이 가마솥을 끓여야 돼요. 끓이려면 장작을 어마어마하게 넣어야 됩니다. 불 지폈니? 네, 불 지폈어요. 야, 근데 왜 아직도 안 끓는 거야?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불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봤더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뭐 하나 켜놨다고 했어요. 이 촛불 하나 켜놨으니 이거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치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아 이걸 알아요. 이런 모든 걸 알아. 근데 움직이는 그 힘이 촛불 하나 켜놓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꺼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은 여기 있는 이 밭에 풀을 다 메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미를 들고 나가는 사람하고 아이고 벌써 오후 2시네 오늘 내가 좀 오늘 늦게 나왔지? 자, 오늘 오후 2시네 하고 그때 호미 들고 나온 사람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녁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날이 덥다 하니 내가 새벽에 일찍 나가리라. 그리고 내가 오늘은 내일은 반드시 그 풀을 다 메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요. 새벽에 일찍 나갑니다. 예. 딸기 따로 나가는 사람들도요. 이 랜턴 이마에 탁 하고요. 새벽에요. 3시에 이렇게 나가요. 아니 해가 있을 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비닐하우스에 5월달에 들어가서 한번 계셔보셔요. 쪼그려가지고요. 100m를 딸기 딴다고 왔다 갔다 해보셔요. 30m도 못 가서요. 땀이 주룩주룩 납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이 있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2일부터 집회가 있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 누가 와서 말씀을 듣겠으며 몇 명이나 오겠느냐. 근데 어떤 준비를 하냐면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일깨우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자유로운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으로 훅 하고 이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이 초상집의 마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준비하고 그런 집회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그 마음들을
잔치집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가끔은 초상집에도 가야 됩니다. 초상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럼 잔치집에도 가지만 또 초상집에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시는 거 양심이 있으시죠. 저도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욥기 성경입니다. 앞으로 쭉 넘기시면 잠언 앞에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778페이지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욥이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26절을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가죽 한번 만져봐요. 자매님들은 여기 얼굴 화장했으니까 만지기 어렵죠? 그럼 어느 가죽이 제일 쉬워요? 왼쪽 손 가죽이 제일 좋잖아요. 가죽 한번 만져봐요. 자, 만져보셔요. 자, 탱탱해요? 부드러워요? 아이고 부들부들해요. 그럼 냄새도 한번 맡아봐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죄송합니다.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죠? 자, 안 썩었단 말은 진짜 내가 이 육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썩었다는 것은 뭘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던 진짜 내가 빠져나온다라고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나의 이 가죽, 이 육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육체가 썩은 후에 썩었으면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자, 접어보세요. 이겁니다. 1차원의 세계는요. 개미가 직선으로만 가요. 직선으로만. 직선으로만. 좌우로 가는 게 없어요. 직선으로만 갑니다.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직선만 있어요. 이게 1차원의 세계예요. 근데 2차원의 세계는 뭡니까? 평면이에요. 평면.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좌우로 어느든지 평면의 세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2차원의 세계예요. 근데 2차원의 세계에 이 바퀴벌레가 있는데 1차원의 세계에 개미가 있습니다. 바퀴벌레하고 개미가 만났어요. 야, 개미야, 너는 직선을 향해서만 가지. 근데 나는 좌우로도 갈 수 있다. 그게 평면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2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해. 그럼 개미가 뭐라 할까요? 아, 그래? 어떻게 하면 그 2차원의 세계에 갈 수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웃기고 있네. 내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평면으로 가본 적이 없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메뚜기가 나타났어요. 메뚜기가 이러는 거예요. 야, 바퀴벌레야, 개미야. 너네는 여기 바닥에만 붙어 살지. 사실은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공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메뚜기가 탁 뛰어요, 안 뛰어요? 뛰는 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겁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잡아놓으시고 야고보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자, 저 보시죠. 입법자가 뭡니까? 법을 만드시고 세우신 분입니다. 그 법대로 판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멸하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사후 세계를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욥기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가 친히 그를 뭐라고 되십니까? 보리니라고 되어있습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초급하다는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 설렌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설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레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29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뭐가 있는 줄을,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뭐 전도집회 때 늘 했던 말씀이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이 여기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사후를 관리해주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이 두 번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 딱 죽으셨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 번 죽음을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윤종현이에게 정하신 것이요. 좀 더 와닿죠. 자,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사람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윤종현이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좀 더 와 닿으셔요?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한 번은 죽는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자, 접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은 사람이 죽는데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번 죽으셨다.
죄인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의 열쇠가 죄로 인해서 잠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생명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자물쇠가 열린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문을 다시 닫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 세상에 구원을 받고 지금 살아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처음 오셨을 때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오셨느냐? 이 세상이 불러 멸망하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접어보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접어보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왜 용서 못해요? 우리 형, 내가 용서 못해. 내 전도하고 싶은 마음 없어. 자, 이걸 믿는데 왜 용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양보 못해요. 내가 이걸 믿는데 왜 내 자존심 왜 못 버립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되어 있죠?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도 사실이고 그리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또 형제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이걸 전하지 않는다면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는 이 일이 이제 있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징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사도 요한이 판모라고 하는 섬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들었고 보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흰 백보자 심판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간 데 없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그 행위의 책이 무엇이냐면은 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들. 그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각각의 개인의 그 책들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죠.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 또 죽습니까? 예, 또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육체가 죽고 또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 죽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 죽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날까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죽는 순간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마귀, 사탄,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범죄했고 또 그 뒤를 따라서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리고 구원 받은 지 10년, 20년, 3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남겨져 있는 구원 받은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마다 달란트가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데리고 오는 재능은 없는데 잘 보살피는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없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줬어요. 아셨습니까?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무거운 이야기를 잘 들으면 천국에 가서도 마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천국에서는 가벼운 거예요. 지금 무거운 게 낫죠. 지금 이 땅에서의 내 마음이 무거운 게 낫죠. 그래서 내가 죽음을 건너갈 때에 이렇게 유언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의지하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아들아 살다가 조만간 만나자. 그럼 아들이 아버지 앞에 유언은 좀 괜찮은데 조만간 만나자는 조금 그런데요. 바로 따라오라는 얘기잖아. 아니 그건 아니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으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언젠가는 만나지 않겠니? 이렇게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관계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깊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게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이야기다. 죽는 것이 사실이고 부활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실제로 있고 그곳에 내가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얼마 동안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영원한 천국에 가시는 것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받고 기록해놨고 우리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아 이게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러다가 주님 만나면 속은 거잖아요. 사단 마귀에게 속은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더 네 오실 거야.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이 있다. 그걸 보고 예수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져 있고 세상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이 미리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그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는가 봤더니 무려 320가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나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예언이 무엇이냐? 32절에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자, 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뒤로 쭉 넘겨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실질적인 그 일이 있게 됩니다. 18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의 근거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이제 23장, 24장에서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 이거를 제자들이 이제 머리로만 알다가 가슴으로 확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복음을 전했죠. 이게 사실인 겁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8장 33절입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혹 저와 여러분도 머리로는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죽음 건너편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머리로만 아는 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진보가 약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죽음이 사실이고 부활이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또 보겠습니다. 뒤로 쭉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하고 20장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마음에 그러한가? 정말 그럴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 떠나갔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믿었다면, 이 말을 정말 믿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약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데. 여기 보면은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장소도 많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 더 넓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놔도 의인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셔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간 이후에도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또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기서 영은 스피릿, 그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내가 전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한 얘기. 지금도 3000년 전에 하신 얘기입니다.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다윗이 이 사람은 원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그 위치가 종의 위치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내려간 그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게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입니다. 제가 그 저희 시골에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논이 있어요, 논. 논이 있는데 수록논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네. 딱 밟으면은 발이 딱 서야 되는데 쑥 들어가 버린 그런 논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제 아들이 공을 이렇게 굴리고 가다가 그 수록논에 공이 빠져버렸어요. 저는 그걸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이제 한번 꺼내보겠다고 들어갔는데 이게 딱 밟는 순간 푹 빠졌잖아요. 발을 뺐는데 뭐만 나왔느냐? 발만 나왔어요. 신발은 안 나와. 야, 그걸 보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에? 제가 왜 들어가요? 아니 내 신발도 아니다니까요? 제 신발도 아닌데 내가 왜 들어가요 그거? 발? 에? 나하고 아들하고 무슨 상관인데? 저하고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왜 사랑해요? 아들이니까. 아이 복잡하네요. 또 다른 나예요. 나인데 내 아들은 또 다른 나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그 신발을 다시 찾았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죄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이 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다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의인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320가지 예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한 사람을 보내주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맏아들, 장남, 큰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요, 자매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를 못하고 간증을 못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 마음속에 아 정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있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저 영혼은 두 번 죽는다. 저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육체가 죽고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 일이 실제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일깨워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걸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사도행전 13장 32절 신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주로 어디가 무대였냐면은 터키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잘 봐보셔요. 굉장히 땅이 큽니다. 거기에 동쪽에 남쪽 그 부근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터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흩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쭉 전하는 과정 가운데 3000년 전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2000년 전이겠죠? 이제 약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전한다. 그러면서 3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뭐라고 돼 있죠? 둘째 편에 시편 2편 아까 제가 찾았잖아요. 7절 찾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약속해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뭐라고 됐죠? 일으키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을 보면 또 이 내용이 나오고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자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 얘기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이요 시편 2편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320여 가지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에 대한 말씀을 다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대영제국의 의수를 총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죠.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촌강만이라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흐느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부, 그리고 명예, 명성, 쾌락,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통치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 1세도 자기의 삶이 한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고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그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인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살았느냐, 그리고 그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영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았느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후의 세계가 있고 사후의 관리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리해줘야 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관리해야 됩니다.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 이후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에베소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찾아오지만 죽음을 뚫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그 일이 있게 된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영원토록 용서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때 잘했다라고 예었다라고 할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 구역에 한 다섯 분 정도씩은 이제 4월 12일부터 있는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셔요. 내가 이번에 전도는 못하지만 내 마음을 좀 더 다잡고 새롭게 해서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곧바로 이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싶다고, 나 이번에 그 다섯 명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예.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에 이게 명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의 이 고통이, 이 슬픔이 후일에 내 가족들의 사후에 두 번 죽는 일은 없도록,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후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두 번 죽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4월 12일과 5월 10일에 있는 집회를 통해서 두 번 죽는 일을 막는 그러한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천 귀향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마음의 힘든 것들 어루만져 주셔서 참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힘있게 나아가는 형제 자매로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